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기억하고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 양팀 오늘 상승세에 창원시청과 1승이 간절한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길게 넘겨줬고요. 곧바로 박스 안까지 연결해줬습니다. 헤더. 일단은 그리고 신태현이 집어넣는 그런 루트가 있었습니다. 양준모 찍어 올려줬습니다. 저... 뒤쪽으로. 오! 네. 자, 지금은 저 측면에서 안유준 두 명 사이 좋아요. 빠져나갔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돌아서면서 슈팅! 네. 자, 굴절됐습니다만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유정규 양준모 전지 패스! 저... 오! 잘 빠졌어요! 김슬기! 네.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양준모. 아, 잘 봤어요. 자, 오른쪽으로 봐줬고요. 황재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올바시!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현중 선수가 정면에서 잡자마자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내려봤거든요. 자, 그런 크로스를 날리는 선수거든요. 자, 과연 양준모와 신태한의 공비 플레이는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 킥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공격 패턴. 김슬기와 이메담이 조금씩은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네. 뒤쪽으로요. 헤더! 골! 완벽한 세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자 김슬기죠. 네. 직접 프리킥을 얻어내고 직접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양준모 선수의 어시스트는 아니지만 네. 크로스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고 뒤쪽으로 돌려오는 백헤더 완벽한 세트피스를 이 김슬기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네.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기회 또 파주 입장으로서는 살려봐야겠죠. 그렇죠. 툭 찍어줬습니다. 저... 헤더! 오호! 자,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자, 지금도 루트. 거듭나고 있고요. 오, 잘 빠졌어요. 점프했어요. 자, 여기까지 시간을 주는데요. 크로스 바로 올려줘야죠. 자, 땅볼 크로스. 네. 자, 조금 아쉽습니다. 와, 지금 반대편 전환 패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길게 던져줬어요. 헤더 뒤쪽. 네, 여기서. 슈팅! 네. 자, 손에 맞았다는 판정. 그렇죠. 자, 공격 쪽에서 어쨌든 손에 맞으면은 100% 핸드볼 파울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입장으로서는 김용경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승규 선수가 공 잘 막아냈고요. 이렇게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29분에 터진 김슬기 선수의 헤딩골로 1대0으로 창원시청이 앞서간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창원의 가장 그렇죠. 네, 또 안희주 선수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상원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창원시청입니다. 자, 지금 위치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류정규 선수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자리를 또 이상훈 선수가 또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이어집니다. 이상엽 선수가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패스 굴절됐고요. 안효준 올려줬습니다. 네. 뒤쪽 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가슴 트래핑 안정하게 떨고 났고요. 저... 왼발 크로스인데요. 오! 네. 자, 지금은 크로스 갑니다. 자, 그렇죠? 지금 돌파 이지훈 선수가 교체 들어왔죠. 그렇죠. 반대편 오른발 슈팅. 자, 네. 자, 골키퍼 막았습니다. 자, 지금도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돌아서면서 슈팅. 오! 자, 지금은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지금 와, 완벽한 득점 찬스가 한 차례 지나가는데 김도윤 선수의 슈팅이 약간 뜨고 말았고요. 자, 여기서 내주는 게 네. 조금 좋아요. 얼리 크로스 올라가야죠. 올라갑니다. 오! 뒤쪽인데요. 어, 잘 돌아섰어요. 여기 슈팅! 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어지네요. 이상엽 올려줬어요. 아, 헤더! 네. 자, 쭉. 자, 접었어요. 좋아요. 한 번 더 접고 슈팅 찬스 나오나요? 뒤쪽 찍어 올렸습니다. 자, 헤더! 헤더! 네. 자, 가슴으로 또 막아냈습니다. 아, 자, 익살스러운데요. 오른쪽 툭 주고 들어갔는데요. 곽혜성이에요. 다시 한 번. 그대로 흘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거예요 슛 슈팅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슛 와 이지용이에요 자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와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곽혜성 선수의 과감한 드리블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고요 그렇죠 들어나온 볼을 이지용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왼발에 걸렸어요 자 제트도 슈팅이 정확하게 걸려서 말려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파주가 후반전에 주도를 하다시피 했는데 아 이 결과물까지 결국에는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재밌어집니다 아 그렇죠 아 일단 이 볼이 김도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 꺾어줬고요. 자 완벽하게 감아냈습니다. 그렇죠. 와 이지용 선수 또 이렇게 왼발이 있기 때문에 아 또 아, 또 어, 빠졌어요. 또 영 찬스입니다. 자 빠졌습니다. 자 안쪽에 선수들이 있고요. 자, 자 여기 됐어. 여기서 자 지금 패스가 잘 들어갔거든요. 아 지금은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흘러갔는데. 그렇죠. 아 이상원 선수 마지막 그 한 끗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오른발. 에이. 자. 오, 지금 이지호. 오, 네. 두 선수 겹쳤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좋아요. 않았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정서훈. 정서훈인데요. 오, 막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네. 자, 어느 선수가 처리할 것인지. 긴장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심에 히스를 올렸고요. 양준보! 오호! 자, 마지막에 아 그대로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굉장히 열정적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창원시청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네 전반전은 창원이 그리고 후반전은 파주가 주도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1대1이라는 스코어가